같은 녹음을 드러낸 여름산의 모습에 마음까지 상쾌해지더라고요. 3D 영화 보는 것 같았어요. 네. 오, 진짜. 어느새 어두컴컴한 동굴 입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동굴도 저거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오. 동굴 안쪽까지 연결된 통로를 지나 드디어 대금굴 안에 도착했는데요. 불과 몇 분 사이에 바깥 세상과는 다른 세계에 온듯합니다. 아, 이거 신기하네요. 제가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들어와서부터 으슬으슬 추운데요? 한번 입었는데 어떡하지? 동굴 안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북적. 신비한 대금굴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챙겨 입으셨네요. 근데 제가 지금 동굴 안에 들어왔는데 너무 추워요. 네, 여기를 보시면 네. 현재 온도가 13.7도예요. 네. 1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동굴 안에 들어가시면 거의 11도에서 13도 정도. 이 동굴엔 시원함을 더해주는 게 또 있었는데요. 저쪽에서 물소리가 들리는데요? 폭포입니다. 폭포요? 네. 폭포가 여러분, 있어요? 저기 폭포! 진짜 폭포! 동굴 안에? 우와, 폭포다! 오 정말? 와! 동굴 속에서 거대한 물줄기를 쏟아내며 굉장한 잣대를 뽐내는 비룡 폭포! 높이가 무려 8m나 된답니다. 땅속에서 시원시원하게 털어주는 폭포수가 그야말로 장관! 귀가 먹먹해질 정도였는데요. 순간 여기가 동굴이 맞나 싶더라고요. 비룡 폭포. 물도 많이 가요. 아니 동굴 속 안에 진짜 폭포가 있어요. 동굴은 물이 많이 잠깐 뭐라고요? 좀 크게 얘기해주세요. 동굴은 물이 굉장히 많이 흐르는 곳인데요. 네. 물에 의해서 이 적자적 바위가 물에 녹고 깎이면서 형성이 됩니다. 거침없이 쏟아지는 물줄기가 우렁찹니다. 엄청 시원하다. 물이 막 이렇게 살짝 오는 게 안개 미스트 막 이렇게 만든 기분인데요? 시원했어요. 네. 폭포가 일으키는 물보라와 바람은 동굴 생성물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라는데요. 이거는 네. 물속이라 부르는데요. 네. 물자물이 폭포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람이 불어서 물자물을 조금씩 늘려서 저렇게 옆으로 늘리면서 자라잖아요. 종소 원래 밑으로 자라야 되는데. 폭포 바람에 휘어진 종유석. 신기하죠? 그러네요. 이처럼 동굴 안은 자연의 신비로움이 가득한데요. 반짝반짝 빛나는 동굴 생성물들이 마치 보석을 촘촘히 박아놓은 것 같죠? 네. 빛난다! 이거 보석! 다이아몬드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동굴 안에 이런 거 다이아몬드 같은 거 있다던데? 그럼 벌써 다 보석처럼 반짝거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유리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인데 모래 반짝거리는 거 많이 버렸죠? 빛나길래 보석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보석이네요. 그래도 유리를 만들 수 있는 재료니까. 그런가 하면 동굴 속엔 황금빛 커튼도 숨어있는데요. 이겁니다. 넓게 혈주됐죠? 와, 이걸 왜 못 봤지? 귀하다는 건데. 동굴 천장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 커튼 모양의 황금빛 종유석. 암석의 틈새를 따라 석회암이 녹아내려 생긴 자연의 골짜기입니다. 독수리 같기도 해요. 이거 흔치 않은 날개를 펼치는. 이곳은 휴석 계곡이라 불리는 곳인데요. 작은 언덕이 쌓여 만들어진 계단 형상의 특징. 계단 사이 층간이 뚜렷해 마치 동굴 속 다랑이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네요. 여기가 만물상 광장입니다. 만물상 광장이요? 네, 모든 모양의 생물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동굴 생성물의 종합 세트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만물상 광장. 석회 성분이 뭉쳐 만들어진 달걀 브라이 형상이 앙증맞은 석성부터 그러네요.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모래와 섞여 만들어진 동굴 진수까지 모양이 참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띈 것은 막대 과자처럼 가느다란 형상의 석순입니다. 국내 최대 길이로 막대형 석순입니다. 근데 붙어있더라고요. 이 아래는 한 방울씩 따라가면서 오래 관련 상태죠. 어느 정도 걸려서 만든 학자들은 거예요? 학자들은 최소 이제 10만 년 정도 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10만 년? 야, 진짜 길다. 한 어느 정도 돼요, 길이가? 3.5m입니다. 3.5m? 예. 내 두 배 더 넘구나. 잘해야 되겠네요. 한 마리 보일 건데요. 강림 굴바지 톡톡이라는 벌레고요. 움직인다. 고생되시기부터 살았던 생명체입니다. 벌레 있네, 진짜.
대금굴에는 동굴 속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생물들도 서식하고 있는데요. 이곳이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살아있는 동굴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연의 신비로움을 보기 위해